자식을 떠나보낸다는 심정. 아, 저희 원래는 이렇게 치열하지 않을 때도 후가고 또 저희 애기랑 생일이 하루 차이여가지고 되게 원래도 막 되게 정이 가가지고 되게 자주 와서 보고 요 근래에도 열심히 줄 서서 보고 했었는데 떠난다니까 너무 아쉽고 속상해요. 에버랜드에서 떠나보내는 건 너무 아쉽지만 찾아보니까 중국에서의 그 환경이 더 넓고 푸바에게 더 좋은 환경 같아서 가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더 또 좋은 사역사님 만나가지고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요. 잘 다녀오고 잘 다녀오라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이든 중국이든 다시 한번 만나자고 그리고 우리에게 커다란 웃음과 행복을 줘서 고마웠다고 건강하고 잊지 말라고 식 전에 듣고 출근을 많이 왔어요. 출근을 한 몇 시간 정도 기다리다 들어왔어요? 저희가 2월에는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이제는 반환 그러니까 이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고 나서 기본적인 3, 4시간을 기본적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그럼 어떤 거 사신 거예요? 이거는 그 푸바오하고 이제 강바오. 저희 바오하우스 가면 그 편지 영상 편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엔딩 장면인데요. 이게 최근에 엽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관심 있어서 갖고 나왔습니다.